저희가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건강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여튼 보니까 2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점으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 경축하는 마음, 잔치하는 마음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다시 한번 헌신과 사명을 다짐하는 그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그 헌당의 기쁨과 경축하는 마음이 오늘 이 헌당하는 날 저녁에 이 시간 이렇게 넘쳐흐르고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제 8층 제 방에서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겠다고 광장에 줄을 서 계시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순서 순서 하나가 압도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짓고 지금 이 본당이 공식적으로 6,700석으로 그 다음 7,000석까지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여기 서쪽 구청장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술의 전당 2,500석, 세종문화회관 3,500석, 사랑의 교회 6,700석.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빅 파이어의 빅 콘서트를 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저희는 이 본당 안아주신 본당을 오픈하면서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또 러시아 우리 국립발레단 그리고 플래닛 슈클 베델 여러 세계적인 그런 그 참 공연가들이 와서 계셨는데 저는 오늘 밤이 더 특별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신앙 문화가 잘 전승되어 한국교회가 계속 역동적으로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을 다시 축복합니다. 연출자들 여러분들은 다 호흡이 맞아가지고 은혜의 유무상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목이랑 쉬셨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헌당 예배를 주시고 오늘 저의 첫 시간으로 빅 화이어 빅 컨설트를 하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반포대로 121번지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기쁨, 지혜, 능력,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